Annyeonghaseyo, this is Mark Peterson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Today, we're doing number one in my seven-part series on two Confucianisms, two different systems of Confucianism within Korea. 그러니까 한국의 유교의 행동, 유교 사회, 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오늘 일곱 개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합니다. 이것은 족보입니다. 족보를 볼 때 여기 보시다시피 남자 기록으로 그러니까 부계 기록은 어떤 사람의 아들, 그의 아들, 딸 먼저 아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남선 여후이라는 말도 있죠. 아 근데 조선 초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조선 초기의 첫 번째 족보입니다. 이것은 안동권 씨 성화보입니다. 이것은 1476년짜리인데 여러분은 족보가 1476년 이찬에도 고려시대, 신라시대까지 우리 조상은 있다고 하실 건데 근데 발행한 족보, 첫 번째는 이 성화보입니다. 이 안동권 씨 성화보예요. 근데 이것은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남선 여후는 아닙니다. 이것은 난 순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한 집안에 딸, 아들, 딸. 그러니까 7남매인데 5명 자매이고 2명 아들, 딸 4명 하다가 아들 2명 하다가 딸 하나인데 이거 난 순서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또 이 족보는 아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딸의 기록은 아들과 똑같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 조선 중기까지 대략 17세기 말 때까지는 평등사회 하다가 남존여비 부계사회로 옮겼다는 것은 족보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조선 초기, 조선 후기에 다르다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몇 사람 있습니까? 본인한테서 고조 할아버지는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한국에서는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질문할 때는 많은 사람은 오직 하나 고조 할아버지 하나 이라고 하시는데 재미있는 게 조선 초기는 고조 할아버지는 8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8명. 8명은 다 그려놓았다면은 족보식으로 가죽 나무로 우리 미국말로 family tree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8명 고조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둘이죠. 아버지 하나. 할아버지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아, 한국에서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 표현을 싫어해요. 사실이. 솔직히 말한다면. 왜냐면은 난 딸밖에 없는데 딸밖에 없어서 나는 친할아버지 할 자격은 없습니다. 사실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따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학상으로도 똑같은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부계 정신 때문에 외가, 친가를 너무나 잘 따지는 것 같은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연구할 때 한 할아버지하고 난 인터뷰하는 동안에 그분의 아주 재미있는 족보 있었는데 같이 보면서 제가 할아버지 손자가 몇 있습니까? 했었습니다. 그분은 어깨가 조금 내리고 아직 손자는 없습니다. 오직 외손자 셋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는 없고 손자는 셋밖에 없다 하는 소리예요. 외손자니. 그러니까 조선 초기는 친손, 외손 이렇게 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팔고조도이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둘이 있어요. 중조 할아버지는요, 4명이에요. 또 고조 할아버지는 8명입니다. 그러니까 팔고조도는 여기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아주 흔했어요. 옛날에 팔고조도이라는 캐보, 족보의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는 양족 가족을 따지면서 인정하면서 우리 미국말로 bilateral kinship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히려 미국의 가족 제도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저 미국의 가계도 본다면은 이 파고 제도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좀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양족 아버지 어머니 공평하게 똑같이 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하고 조선 후기하고 많이 다르졌어요. 조선 중기는 편경 시기였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보니까 이것은 제1강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로 할 테니까 그것은 두 번째는 양자 또한 개후 등록이라는 거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